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임입니다. 한국은 모유 수유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모자 분리랑 유축 수유가 당연시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젖을 먹이려면 그야말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아기를 낳는다면 정말 좋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만삭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조기에 유도분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진통 없이 일찍, 특히 39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게 40주를 채우고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무섭다는 이유로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데 선택 제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를 하면 젖도 더 늦게 돌고 처음부터 아기를 안아서 젖을 물리는 것도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임신과 진통, 분만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과학적인 정보를 알고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신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주 강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꺼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내 아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엄마 스스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산부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구상에서 유독 왜 한국 엄마만 50% 넘게 39주 전에 아기를 낳고 50% 넘게 제왕절개를 해야 할까요?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유도분만이나 선택제왕을 하지 말고 자연진통으로 아기가 준비될 때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젖을 먹이기 쉬운 충분히 발달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전종관 교수님의 임신 출산 의학 가이드 작은 변화에도 걱정이 많아지는 예비 엄마들에게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임신과 분만을 전문으로 30년 넘게 진료한 의사로서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공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